마카오 여행 어땠어요? 마카오 여행은 누구랑? 마카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코인킴 열었어요! 반갑어! 네, 오늘 바로 결전의 날입니다.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식당 와가지고 응원하러 왔습니다. 과연 오늘 이길 것인가? 뭐 물론 이겼으면 좋겠죠. 우리나라 화이팅하고 식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TV가 많아가지고 여러 군데 볼 데가 많아요. 열심히 음식 고르고 있는 사람들. 엄청 커. 포가든 타워. 이게 몇 미터지? 3미터. 우리 음식 4개 시켰죠 지금. 난 이거 한 두 잔이면 되겠다. 왜 그렇지? 내가 이거니 일단 6번 노트리. 아 이거 뭔데? 오징어야? 오징어 새우 같은데? 오징어 아닌가? 소스 주지 않나? 그런가? 아. 이기면 사기 타이한다. 나 카메라 켜놨다. 약속했어. 그리고 사기 처리하고 여기 올라가서 1인분 두 번 힘낼 거야. 좋아. 이게 약간 태국에서 많이 먹는 태국 음식이지. 주현우가 잘한다. 조현우 진짜 이런 식으로만 하면 EPL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현실은 대구의 빛이에요. 별명이 대야. 그러니까 대야. 진짜 잘하잖아 근데. 진짜 잘했어요. 야, 맛있다 근데 이거. 맛있어요. 아, 좀 잘해라 이 사람. 여기 소금 보고 싶은데. 파이프 있어요. 전반전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네요. 너무 답답해요. 뭐가 답답한가요? 슛도 못 때리고 패스도 안 되고. 댓글들 보면 진짜 웃긴 게 구자철은 해리포터한테 투명만두 빌렸네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진짜 거의 40분 동안 구자철 있는지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거든요. 김신욱은 키가 커서 보이는데 그냥 보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뛰지도 않고. 오늘 우리 손흥민 열심히 했다. 손흥민 진짜 열심히 하고 오프더볼도 열심히 했고 오늘 김현건 완전 김현건 오늘 날. 그리고 골키퍼 조현우가 오늘 내가 보기에는 MOM 맞는다. 이제 후반전에는 이승우 나와야 되고 그리고 공격에 이제 문선민이 나와야 되고 구자철 빼고 김신욱 빼고 문선민 이승우 이승우 바로 넣어야지. 후반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또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이길 후반전 파이팅. 아 제발 재밌었어. 막아라 집에 가자. 마지막이에요. 이거 꼭 넣어야 돼. 1패입니다. 뒤의 경기 독일하고 멕시코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심으로.